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네, 벌써 이제 8월 2일이고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번이 이제 장마 기간인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은 이제 금방 또 찬바람이 부니까, 다가올 가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또 겨울, 그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R&D나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자금 조달은 언제예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빵 터집니다, 그죠? 네, 1월, 2월이에요. 그 1월, 2월에 아 이제 새해가 됐네 하고서 이제 내가 뭐 계획하면 이 정부 지원 사업은 그땐 끝나 있어요. 그 지금 준비하시고 지금 계획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왜냐면 1월에 공고가 나왔어요. 그 공고를 보고서 준비를 한다? 아니, 1월에 다 지원을 해놓으셔야 돼요. 1월, 2월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운동으로 따지면 이제 야구가 아니라 이제 농구랑 비슷한 거죠. 이제 농구는 이제 챔피언 결정전이 언제 해요? 겨울 스포츠니까 내년 2월, 3월, 4월에 이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정이나 결실은 다 내년 2월, 3월, 4월, 5월에 낳는 거고,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름에 훈련하고 가을에 훈련해서 시즌이 딱 11월, 12월에 딱 시작이 되는 거죠. 야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아주 좋은 비유, 뭐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비유인데, 예, 그렇게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이렇게 해서 강의들을 마련을 했는데, 반응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들께서 이제 문의가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또 차시별로 나눠서 강의를 하니, 정말 이제 좀잘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강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펜을 들고서 이렇게 좀 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뭔가 자막을 넣어서 막 홍보하기보다는 이제 강의 영상으로 찍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창업기업분들이나 이런 이제 초기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또 이렇게 전파한다는 어떤 아주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또 이렇게 강의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시별로 나누고, 그리고 또, 지겹지 않게 제가 또 중간중간에, 헛소리도 좀 많이 하고, 원래 강의, 실제 현장 강의, 제가 예전에 국어 강사였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EBS에서 수능특강 나올 때, 제가 먼저, 제일 먼저 변형 문제 만들어서 책으로도 판매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그때도 좀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BS에서 수능특강 나올 때, 왜 EBS에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그거 다 변형 문제를, 지문을 변경하거나 문제를 변경해서 만들었었거든요.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이렇게 좀 헛소리를 해야 또 이렇게 강의에 재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는 자금 조달의 모든 것 해서 이제, 자, 보시면은 융자,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출연금 그리고 보조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중진공은 제가 넘어갔어요. 중진공은 다음에 또 시간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신보도 넘어갔는데 지난 시간에는 주로 뭘 했냐면 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5년 이내 기업을 위한 신보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지점의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스타트업 지점의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좀 1차시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밀리의 서재, 야놀자, 그리고 스텝업 준비기업, 스텝업 도전기업, 퍼스트 펭귄기업, 프리 아이콘, 혁신 아이콘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IP 보증도 했고요. 보증 연계 투자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궁금증인데요. 자, 기부와 신보에서 첫 번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기부와 신보에서 동시대출이 가능한가요? 이 동시대출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기부에서 먼저 받으시면 신보에 가면 안 되고요. 신보에서 받으시면 기보에 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부와 신보 중 자금이,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갈까요?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신보가 자금이 훨씬 더 많아요. 신보가. 규모도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보가 이제 매출 기반이다. 그래서 도소매는 여기로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본은 이제, 기술 베이스다. 하니까 이제 제조나 이제 제조회사들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신보가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술 기반의 기업들도 일단은 신보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와 신보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 예, 신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연계되는 질문인데 대환 대출이 가능? 아, 그럼 이런 거죠. 아, 신보에서 많이 나온대요. 아, 그러니까 난 그때 기부에서 받은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원래 내가 캐파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이 나올 건데 기부에서 받는 바람에 뭐 예를 들어 3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이제 7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부에서는 더 이상 안 해주는데 신보에 가서는 해준대요. 그럼 신보에서 10억 받아가지고 3억을 갚으시면 되고 나머지 7억을 쓰시면 되겠네요. 아,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죠. 예, 좋은 신대역이긴 한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부에서의 먼저 자금을 받으신 게 있다 그러면 신보에 가셔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신보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기부 거를 갚으라 그래요. 그래서 기부 거를 상환을 하시고 그 상환은 신보에 돈을 갖고 상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을 갖고 상환을 한 후에 이제 신보에 가셔서 이제 상환을 다 했습니다. 이제 대출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대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수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보에서 얼마 정도나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 좀 빼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자금의 이제 우리가 자금의 어떤 대출의 그 어차피 정량적인 평가를 하지만 대출이 나오는 액수를 어떻게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매출의 약 25%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제조업의 경우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도소매는 잘안 해주죠. 도소매는 우리가 예, 도소매 아, 제 얼굴 좀 치우겠습니다. 예, 잘생긴 얼굴을 좀 치울게요. 예, 아이고, 네, 여기다 치워버려. 예, 예,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억 매출이다라 그러면 도소매는 약 1억,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약 2억 5천인데, 그럼 이게 정해져 있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매출 베이스에다가 대표님 기업의 대표님과 기업의 신용도, 그 다음에 기술 평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그 다음에 이제 주주 구성, 법인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업력, 매출처,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당연히 여기서 마이너스 비대출금. 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제조업은 25%, 도소매는 10%, 이렇게 좀 깔고 가시면서 예상을 하시고, 내 신용도가 좋다, 나쁘다, 혹은 우리의 기술이 있다, 없다, 우리의 자본금이 많다, 적다, 우리의 매출처가 확실하다,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화해서 기부 신고에 가시면, 대략적으로 거기서 친절하게 상담을 다 해줍니다. 예, 그러니 기본적으로 내가 이러한 어떤 구조만 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좀 신보나 기부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거기에서 좀 내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예, 그래서 그 기본 베이스의 내용을 알고 계시라.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하나요?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처기업 확인이 이제 혁신성장 유형으로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개발 유형이 경상개발비를 못 잡거나 아니면 이제 매출 대비 경상개발 비율이 부족해서 이제 5% 이상 돼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부족해서 또 경상개발비도 5천만 원 이상 쓰셔야 연구개발 유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성장 유형으로 하시는데, 혁신성장 유형으로 벤처기업을 가시면 사실은, 뭐,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R&D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제 되죠. 하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혁신성장 유형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붙은 기업도 R&D 수행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 유형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특허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하고 특허를 만드시고 특허를 진행해서 다시 이제 합격한 경우는 있는데, 그 정도로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지속성,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의 구체화, 이런 모든 것들, 예, 그리고 이제 신기술, 신제품,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요. 그리고 혁신성이라는 것도 보고요. 이러다 보니 사실은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 확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고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할 때는 만약에 예전처럼, 예전에 이제 기부해서 보증은 8천만 원 이상의 보증이 있으면 무조건 벤처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신고해서 만약에 대출 쓴 자금이 있다, 신고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한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신고해서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 확인을 받는 것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보증을 받은 은행은 어떻게 선정해야 되나요? 아, 저기 포천에 아는 지점장님 있습니다. 저 예산에 아는 지점장님 있습니다. 그 지점장님 잘안 해줘요. 안 해주고요. 신고해서 보증을 받고요. 은행까지 원스톱으로 소개를 받으셔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우리 관계자분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보증서가 나오면 이제 대출을 대표님이 이제 직접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뭐 본인들이 이제 직접 기관에서 소개해 준 것보다 싼 금리로 가져오시는 분을 거의 못 봤다. 네. 그러하니 이제 보증을 받고 은행은 내가 아는 은행에 가셔도 되나, 예, 아는 부지점장이나 지점장을 통해서 가나, 신고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가서 거기서 하는 것이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훨씬 더 금리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중진공은 직접 대출을 하는데, 중진공은 직접 대출을 하는데, 신보는 직접 대출을 안 하죠. 예, 대리대출입니다. 대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는 한다. 네, 직접 투자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7번. 운전자금의 용도는 어떻게 쓰나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R&D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꼼꼼하게 다 증빙하죠. 세금계산서 증빙하고요. 예, 지급명세서 다 저기 급여, 그다음에 이제 물건 들어오면 물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이 신보 자금의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는 증빙을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이런 것들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전자금으로 쓰는데, R&D 자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융통성 있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대표님 개인의 차를 산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렇다고 R&D 자금만큼 특당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대출이고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부분 인건비, 임대료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보 얘기 말고요. 이제 바우처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우처 활용 굉장히 중요하다. 예, 특히나 요즘같이, 예,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때는 이 바우처 사업을 좀잘 이용하자라는 거죠. 데이터 바우처, 클라우드 바우처 있는데, 자,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클라우드 데이터 바우처는 둘다 마케팅과 관련된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뭐 온라인 마케팅 자동화라든지 랜딩 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랜딩 페이지 구축한 거를 구매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뭐 배너 광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클라우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를 하는, 이 물론 이제 클라우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지만은 이두 가지를 엮어서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과 홍보 활용을 하시는 바우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2월, 3월에 또 있기 때문에, 그죠? 2월, 3월, 4월에 또 있기 때문에
이 홍보를 생각하실 때는 이 클라우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를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조 기업의 경우에는 제조 바우처가 또 따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홍보 내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이제 연결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네. 그리고 이거 하시다가 그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좀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번호가 또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문자를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하면 제가 뭐 자료 보내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어차피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우처 사업, 크게는 이제 보통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물론 자부담이 뭐 많게는 뭐 50%, 작게는 뭐 30%, 10% 이렇게 있지만 일단 자부담은 그렇다 치고 오늘은 이제 세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컨설팅 분야가 있고, 기술 지원 분야가 있고, 마케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바우처나 클라우드 바우처 같은 경우도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의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선정들 되기가 점점 어려워요.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경쟁률이 막 5대1이 넘어갑니다. 예. 그래도 그걸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면 그것도 어쨌든 정부 과제는 아니지만은 정부 정책 지원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작은 금액부터 하나하나 수행하시는,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 기업이 성장해 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컨설팅. 기술 컨설팅이 있고 경영 컨설팅이 있고 규제 대응 컨설팅이 있습니다. 자, 기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혁신과 관련된 게 이제 1,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노무나 경영 전략 같은 경우인데, 요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무 서비스를 조금 받으시면 우리의 임금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받으실 수가 있고, 이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오시면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규제 대응 컨설팅도 역시 노무적인 문제,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뭐 화학 물질 관리법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컨설팅 분야가 되는 거고요. 기술 지원은 말 그대로 이제 시제품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시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비들이 일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연구, 시설 구축 지원. 금액은 크지 않아요. 2천만 원이니까. 그리고 사실 작지만은 약간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레벨 2나 레벨 3은 안 되겠죠. 그전 단계, 아주 기초 단계로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이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연구, 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특허. 그러니까 이거 바우처 사업 해가지고 특허 2건 뭐 깔끔하죠. 예, 괜찮습니다. 특허 이전, 예, 이렇게 해서 지식재산권 획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특허도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변리사분들 통해서 초우선 심사하면 뭐 400에서 600 정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을 정부 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많이 하시는 거죠. 규격 인증. 그러니까 인증에 필요한 이제 시험비, 예, 인증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뭐 ISO 인증이라든지 9001, 14001, 45001, 그다음에 뭐 제품 인증, 뭐 KC 인증이라든지 KS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FDA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규격 인증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신뢰성 검사 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 이전, 기술 지원 같은 경우가 시제품 제작 쪽도 있고, 인프라 구축 쪽도 있고, 기술 이전 및 지재권 획득도 있고, 규격 인증도 있고, 특히나 규격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 인증인지 아닌지는 이 별첨이나 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기관에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제품 시험, 그 다음에 설계까지 이렇게 해갖고 축 묶어갖고 기술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우처 공고문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나온 이 항목들을 좀 꼼꼼하게 지금 보시라고, 예. 보시다가 이게 좀 화면을 좀 멈추시고 좀 체크를 해 주셔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호하는 게 이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 디자인 개선. 크게 볼게요. 1번 시장조사, 2번 디자인 개선, 3번 브랜드 지원, 4번은 예, 홍보입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건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지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홍보 지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개다 가능하고요. 저번에 이제 지난번에 컨설팅 했던 기업은 이제 아마존 시장에 진출하는 홍보 계획을 바우처 사업에 내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예, 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케팅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항목에 기술 컨설팅, 경영 컨설팅, 규제된 컨설팅 있는 거고, 그 밑에도 또 세부 항목들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업의 몸을 예, 살찌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바우처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있어요. 자부담은 있어요. 자부담은 있지만은, 네. 자,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 성과를 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비대면 바우처 사업도 있는데요. 이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규모가 작아요. 건당 200만 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까지 할수 있어요. 곱하기. 그러면 이제 400만 원까지, 네, 이렇게 이제 선정할 수가 있는데, 가장 규모가 작은 바우처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셔갖고, 하다못해, 랜딩 페이지라도 하나 만드시고, 그죠? 예, 하다못해 온라인 홈페이지라도 조금 디자인이라도 좀 변경하시고, 예, 어쨌든 간에,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수행을 통한 이력을 또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출 초보 기업 있고, 유망 기업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출 지원 바우처는. 그래서 우리가 수출 기업으로서 수출이 전혀 없어도 이 수출 지원 바우처에 를할수 있고, 수출이 많으면 이제 단계별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자, 첫 번째는 기부와 신보의 차이점을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우처 사업의 활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 스마트 공방에 나온 건 바우처라기보다는요, 예, 10인 이내 소상공인이 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공방도 조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비 마련과 기계 설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규모가 좀 커요. 이건 규모가 좀 크니까, 규모가 좀 작은 사업들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 특히나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설비 지원 사업들도 잘 찾아보시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설비 지원 사업으로 막 2억, 3억 이렇게는 안 되고, 아까 보시다시피 바우처 사업에도 연구시설 장비 구축으로 2천, 3천 이렇게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비 관련된 게 이제 또 스마트 공방 사업인데, 그 스마트 공방 사업도,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설비가 들어오거나, 거기와 연계된 설비나 하드웨어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덜렁 하드웨어나 어떤 그 설비를 사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 뭐 MES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바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내느냐에 따라서 또 차별화가 돼서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네,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따라와 보세요. 넘어갔나요?
네. 여기서도 설비 지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거죠. 뿌리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공정, 이건 이제 중국의 경우인데 기존 뿌리 공정의 수작업 공정, 재해 유발 공정 및 작업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야, 괜찮죠? 공정 자동화를 지원하는데 그 스마트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만 하다가 반가운 하드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사업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총 사업비의 50%, 이제 50%는 자부담이긴 한데 그게 어딥니까? 최대 1억 원, 그러니까 최대 2억 원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2억 원의 사업을 하면서 1억 원을 지원받는 거예요. 1억 5천짜리 어떤 공정 자동화다. 그럼 이제 7,500만 원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국가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했었네요. 뭐 당연히 예, 내년에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원하셔가지고 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언제다? 네, 우리는 예, 스포츠로 따지면 야구다, 농구다. 네, 농구다. 네. 예전에 농구 좀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안 보여도 또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예, 농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농구는 에어컨 리그라고 합니다. 자, 공개 훈련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 여름에 훈련, 하계 훈련을. 그래서 이제 가끔 뉴스 보면은 막 태백산 뛰고 막 이러잖아요, 농구 선수들. 우리가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남들 가는 휴가 다 따라갈 때가 아닙니다. 예. 자. 아이템을 좀 고민해 보시고, 좀더 고도화 시켜 보시고, 좀더 4차 산업혁명과 맞고, 좀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적합한 방식으로서의 아이템을 계속 고민해 보시고요. 자, 특허를 바우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도 할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특허를 챙기시고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하시고, 기업부설 연구소가 안 된다 그러면 연구 전담부서, 연구개발 전담부서라도 설립을 해 놓으시고요. 벤처 확인 받으시는데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연구개발 유형인지, 개발 유형인지, 또는 이제 이게 혁신성장 유형인지, 그 조건들을 한번 이게 혁신으로 가면 이제 무조건 특허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특허를 만들어서 준비하시는 게 있잖아요. 아, 특허가 없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노비즈, 메인비즈. 자, 기술 평가 확인서 잠깐 구경하고 갈까요? 예. 좋은 기술 평가 확인서를 나와야, 받아야, 좋은 기술 평가를 받아야, 예, 자금이 많이 나오겠죠. 입찰에도 유리하고요. 그래서 기술 평가 등급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T1, T2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러면 나와 있잖아요. 기술 개발 인력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에 개발 실적들이 나와 있고, 특허가 몇 건인가가 또 나와 있고, 인증이 몇 건인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재무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느냐? 이게 없다 이렇게 체크하면 뭐예요? 그럼 뭐 대출 안 받겠다는 얘기죠, 뭐. 예, 그냥 배째란 얘기죠. 예,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세부 사항을 또 보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고용 유지하시면서 증가시켜야 될 것이고, 이 성과공유기업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과공유기업만 되더라도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럴 때 이제 유리한 점이 많죠.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그러면 이제 성과공유 유형별 확인서류라 그래서, 자, 성과급 제도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서류가 있으면 되는 거죠.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그리고 우리 사주라 그러면 이런 약정서라든지 이런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 서류를 가지고서 하면 우리는 성과공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임금 수준의 상승은 어떻게 증빙하느냐? 운영은 어떻게 하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어떻게 하느냐?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상세하게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매수 선택권, 정관에 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또 확인하시고, 미래 성과공유 협약서 썼는지, 이 중에서 하나만 하셔도 성과공유 기업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또 성과공유 기업을 우리가 또 만들, 내일 채용공제도 또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아, 우리 기업이 어떤 정량화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바우처 사업도 합격을 해요. 이것도 그냥 쓴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 계획서도 잘 쓰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정량화된 지표들을 또 제시를 할수 있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신보회나 기보든 중진공의 대출도 역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가점들이라든지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네, 신보의 스타트업 지점 위주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보와 기보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바우처 활용과 여름에 가점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딱요 시기에 맞는 강의를 딱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1년 내내 돌려볼 것이 아니고 요 시점에 딱 이렇게 보셔야, 아,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제 댓글도 이렇게 보시고 이제 눈팅만 하지 마시고 댓글도 또좀 달아주시고 그래야 또 이제 힘이 나서 다음 강의도 또 제가 또 열심히 찍고 준비하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예, 여기까지 또 하고요. 다음번 강의에 제가 R&D 사업 계획서 쓰기 강의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만간 시리즈로 법인전환 강의를 시리즈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인의 장점부터 해서, 이게 왜, 지금 개인 사업을 하시는 창업기업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인의 장점은 뭐고,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비교, 이게 이제 단순히 세금 비교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또 시리즈로 또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계속, 수강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8월에 있는 현장 강의도 많은 참석과 많은 응원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예,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